물에서 건진 아이 모세. 그 모세의 불행한 그 모습, 불에 던져져서 죽은, 이미 죽은 운명이었던 모세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이스라엘의 지금도 존중하고 존경받는 최고의 모세의 율법, 또 모세의 탈무드 하면 모세가 또 기억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 그러한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도 여전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물에 버려진 것 같고 던져진 것 같은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계획하심을 모세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지금은 조금은 초라한 것 같고 지금은 조금 연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강물에 던져졌던 그 아이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나 또한 개인적인 자기의 삶 속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작품으로든 저와 여러분들을 빚어가고 계는 그러한 가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가운데 모든 것을 내어맡기고 순종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나를 맡겨드리면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계획하심 속에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실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작품으로 만들어 주실지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유의지라는 게 있어서 이 자유의지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망가뜨릴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무기를 우리의 손에 쥐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무기는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추거나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중단하도록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자유의지라는 것입니다. 자유의지 속에 그 우리가 알지 못하게 싹트는 죄의 싹들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지 못하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늘 무장하는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 모세가 태어날 당시 애굽에서는 바로 왕이 많이 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면서 그 당시만 해도 요셉의 가족 70인의 가족을 고센 땅에 이렇게 머물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지난 430년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 상황에 보면은 장정만 60만이 애굽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노인, 여자, 아이들 이렇게 다 포함한다면 거의 이 추정 인구 200만 명 가량의 많은 사람들이 고센 땅그 주변에 많이 흩어져 살게 된 것입니다. 애굽 왕은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고 또 애굽에서 여러 가지 많은 건축물을 만들고 짓는데 이렇게 열을 다하고 성의를 다했는데 그 노예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너무 막강해지고 힘이 세면 자신들의 말을 거역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모세가 출생할 그 당시의 상황은 산에 아이가 태어나고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산파들에게 긴급한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레위 지파에서 태어난 이 모세는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부모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모세를 죽이지 않고
키우고 있었지만 아이가 점점 자라매 남자아이들이 우는 소리가 굉장히 크잖아요. 더 이상 집에서 숨기고 키울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를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 강물에 띄우게 됩니다. 부모는 절망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 민족을 이렇게 슬프게 만드시는가?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슬픔을 주시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많이 원망하고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 아이의 생명과 이 아이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손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죽이시면 죽게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리시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로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무능한 그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사실은 아이들을 출생하고 아이를 키우다 보면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들이 있습니다. 원치 않게 아이들이 아플 때도 있고 또 원치 않게 아이들이 이상한 방향으로 빗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세의 부모님과 같은 그러한 상황에 놓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부모님들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강물에 띄어졌던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모세의 부모님에게 걱정 마. 앞으로 네 아들은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울 거야. 나 믿지? 확신하고 아무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만 해주셨어도 모세의 부모님은 덜 걱정이 됐을 텐데 그런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강물에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을 이루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바로왕의 딸 공주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공주는 왜 그 순간에 나일강에 가고 싶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공주를 나일강에 가게 하고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렇게 실천되고 실행되어 가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있을 것에 대해서도 벌써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네 자손들이 4대 만에 애굽으로 가서 거기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 하게 되리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인 그들이 존경하는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이 지났으므로 430년이 지난 시점에 그들을 데리고 나올 지도자가 필요했는데 그 지도자를 모세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훈련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은 오차 없이 서서히 하나님의 시간대 속에서 진행되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왕의 공주가 그 물가에 나오게 되었고 모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고 시녀를 통해서 다시 그 갈대상자를 꺼내게 하였고 분명히 히브리 아이라는 사실을 알고 아이를 보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키우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또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가 공주에게 바로 와서 유모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 유모가 필요하지. 그럼 제가 찾아가서 아이에게 젖을 물릴 수 있는 유모를 찾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유모를 모시고 오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모세의 엄마였습니다. 요게벳이 모세의 엄마 요게벳이 자기 아이를 키우게 된 것입니다. 공주는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너가 나의 이 아이를 잘 키우면 너에게 충분한 싹스를 주리라. 너에게 월급을 줄 거니까 이 아이를 훌륭하게 잘 키우도록 하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40년 동안의 그 기간을 왕자의 훈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40년 훈련이 끝난 이후에 모세는 또 살인범으로 몰리게 돼서 결국 그 왕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왕자로 살고 거기에 왕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다시 광야로 내몰았습니다. 그것도 살인범의 신분으로 광야로 쫓겨나게 된 겁니다. 언제 잡혀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위기 상황에 다시 놓이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강물에 버려졌던 것처럼 또 다시 광야라는 그러한 상황에 버려졌고 사람의 눈에 띄기만 하면 그는 잡혀서 살인범으로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다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켜 나갈 때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이 준비한 그 사람 속에 펼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늘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서 가다 보면 현실은 변하지 않고 현실은 어렵고 현실은 힘들지만 하나님은 시가 되고 때가 되어짐에 그들을 통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써 가십니다. 사람이 기다릴 때에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10년을 기다리면 깁니까? 20년을 기다리면 깁니까? 모세는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이렇게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아마 광야에서 모세는 살인범으로 이렇게 숨어서 지내면서 애굽 군대의 말발굽 소리만 들으면 아마 겁이 났을 것 같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와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으로 인해서 아마 우리가 상상하는 그러한 모든 병이 있었을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모세가 80 되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능한 그러한 존재인 모세에게 나타나서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지도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이렇게 정말 미천한 신분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도망자로 살고 있고 또 바로왕의 앞에 나타나면 분명히 저를 죽이게 될 텐데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지팡이를 던져봐라 던지니까 뱀이 되었고 꼬리를 잡아봐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손을 넣어서 문둥병에 들게 하고 다시 넣으니까 문둥병이 낫게 하는 이러한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서 모세를 지도자로 다시 부르게 되십니다. 물에 던져졌던 아이, 광야로 던져졌던 살인자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훈련하고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이스라엘을 이끌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이미 강물에 던져졌을 때 죽은 목숨입니다. 그리고 살인자로 쫓겨났을 때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두 번이나 죽었던 그를 하나님은 만지시고 하나님은 그를 준비하고 기다렸다가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교만이고 자만입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주신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천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맡기시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때로는 고난의 때, 또 고난의 기간, 여러 가지 어려움, 코로나의 어려움,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들이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눈물나게 하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조물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깨닫는다면 상상할 수 없는 감동의 그러한 눈물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흘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모세를, 죽었던 모세를 살려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미 죄로 창세기 때부터 죽었던 사람을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살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하는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도구로 사용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나의 삶에 오셔서 나의 작은 한 부분 사용해 주시고 나의 작은 한 부분, 나의 작은 정성 주님이 받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소중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삶과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비하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평안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의 작은 시간 나에게 좀 주지 않으렴? 아니면 너의 작은 재능을 나에게 좀 사용해 주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